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이제 2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크리스 파닉스 영어 강좌 여러분들 끝까지 잘 시청을 해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모음으로 들어가 봐야 되죠. 모음 제일 쉬운 걸로 먼저 시작을 할 건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모음. 라고 소리가 나는 A 발음이 되겠습니다. A 발음은 혼자서만 있으면 에 발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잘 기억을 하시고, 에, 해볼까요? 에. 자, 한 번쯤은 보셨을 단어, at. 라는 단어가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at. 자, at가 있으면 at라고 읽어요. 자, 한번 우리 오늘 배울 단어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단어를 보니까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오늘 단어를 좀 배워볼 거거든요. 다 A로 들어가 있고, 또 짧은 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겁먹지 마시고 하나씩 한번 볼게요. at 저랑 같이 따라가 볼게요. at at, at at, am am, am am, am am, an an. 자, 같이 따라가 주셔야 돼요, 저랑. 이따가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서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이 원리도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저랑 입 모양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와 주세요. A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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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네, 잘하셨어요. 다음 거 볼게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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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sad, Sad. s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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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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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p. s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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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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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 Sam. Sam, Sam. 이따가 단어 뜻은 다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발음만 같이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Sam, Sam. Sag, S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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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 Rat. rat, Rat. rat, Rat. ram, Ram. ram, Ram. ram, Ram. rag, Rag. r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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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g. 다음 장면도 한번 볼까요? 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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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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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can, cap, cap, cat, cat, cab, cab, hat, hat, ham, ham. head, had, hell, hell. 네, 빠르게 좀 많이 봤는데 두 번째 장은 시간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이제 10분 넘어가고 15분 넘어가고 하면 지루하잖아요. 그쵸? 최대한 빨리 할 테니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되 여러분들은 다시 반복을 해가지고 완전히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 보시면 여러분들 문장도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문장이 생기기 때문에 꼭눈 떼지 말고 한번 볼게요. 자, 먼저 at 볼 텐데요. at at at. 자, 이 발음 보면은 무엇과 무엇이 합쳐진 발음이냐? at 라는 발음이 합쳐진 발음이에요. at. 자, at 발음하실 때 주의하실 건 뭐냐면요. 입을 최대한 크게 벌려주세요. 최대한 크게 벌려주시는데, 우리나라 말에서 에라는 발음 있죠? 에라는 발음은, 우리 영어에서는 이 발음, 그냥 아에 이오우 할때그에 발음 정도밖에 안 돼요. 조금 더 위아래로 입을 더 크게 벌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발음은 어떤 발음을 하냐? 에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에. 에. 그래서 입을 위아래로 더 크게 벌려주시고,
에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at 이게 아니라 at. 조금 더 아래 위로 벌려 주실 수 있게 연습해 주세요.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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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네, 잘하셨어요. 다음 발음 볼까요? 자,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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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 같이 따라해 볼게요. am am a 자, 에 하는 발음이 나오죠? 에 에. 같이 따라가 볼게요. 에 에 am am. 잘하셨습니다. 다음 거 볼게요. 에 자, 에 소리가 나요? 에 에 n 발음은 니은 발음하고 비슷하게 소리가 난다 그랬어요. 에 에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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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네,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 거 볼게요. add라는 발음인데요. add d a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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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네, 광고라는 뜻이에요. advertisement라는 그 단어가 줄여져서 add라는 발음이 되는데요. add add. 그 뭐 무슨 구글 애드센스 이런 거 보시면은 add라는 단어 있죠. 그게 광고라는 뜻이에요. add add.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 거 볼게요. a a o l l l l l. 자, l 발음 그때 어렵다고 했었죠. 절망하지 말라고 했어요. 같이 따라가 보시면 됩니다. l l l l. 네, 어렵지 않죠. L 발음은 꾸준히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콧소리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에서는 콧소리라는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요. L 발음은 계속해서 연습을 해주세요. L, L, 콧소리로 실어질 수 있도록 코를 막고서 하는 것도 하나의 연습이 됩니다. L 하면서 코에다가 소리를 실어주시는 거예요. L, L. 네, 사람 이름이에요. 자, 다음 것 보면 sad라는 단어 있죠? 하나씩 볼게요. sad d sad d d. 자, s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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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d. 네, 잘하셨습니다. 이 단어는 슬픈 이런 뜻이에요. sad sad. 나중에 이제 배우시게 되겠지만 I'm so sad. 나 너무 슬퍼 라는 뜻이에요. sad sad. 네, 다음 단어 볼게요. sell 이라는 단어 나왔는데요. 하나씩 한번 볼게요. s-s-a-a-o-l. 자, 이 세 발음이 합쳐져서 sell sell 하는 발음이 되는 겁니다. s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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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l. 네, 쉽죠. 이것도 이제 사람 이름이에요. 여자 이름인데요. 아까 l 같은 경우에는 남자 이름이고요. sell 이건 여자 이름이에요. sell sell. 네, 다음 단어도 한번 볼게요. s-a-p s-a-p 라는 단어예요. s-a-a-p s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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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p. 이 단어는 약화되다, 뭐 축 처지다 이러는 단어예요. 동사인데요. 나중에 이제 문장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s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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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p. 네, 다음 단어 한번 볼까요? 자, set라는 단어 나왔는데요. s-a-t. 네, 저 따라 와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at t. 네, 한번 단어를 읽어볼까요?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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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t. 네, sat라는 단어는 sit라는 동사의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I sat, 나 이제 앉았어. I sat on the floor 하면은 나 바닥에 앉았었어 이러는 뜻이 돼요. sat sat.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 단어도 한번 볼게요. s-s-a-a. 자, I am Sam이라는 영화 아시죠? 여기에서 나왔던 주인공 이름이 Sam이에요. s-s-a-a.
그래서 Sam. Sam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Sam. Sam. 자, 다음 단어도 한번 보겠습니다. Sag라는 단어인데요. 하나씩 들어볼게요. S. S. 들으면 같이 따라해 주셔야죠. S. S. A. A. G. G. S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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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해요. 이게 축 처지다라는 단어고, 아까 sap라는 단어도 이제 약화시키다, 뭐, 그런 단어인데, 방금 봤었던 sap라는 단어 있죠? 이게 이제 약화시키다, 뭐, 또는 얼간이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sag라는 단어는 약화되는 거예요. 축 처지다. 아까 sag, sap라는 단어는 약화시키는 거라면 이거는 약화가 되는 거예요. Sag. G. S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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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단어도 한번 볼까요? 자, rat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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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따라해 볼까요?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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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단어를 할 때는요, R 발음은 이제 모음 앞에서 있을 때 우리 W 발음 기억나시죠? W 발음처럼 입을 모아주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주세요. 여기에서. 그래서 rat 이렇게 발음이 돼요. 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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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rat rat.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 단어도 한번 볼게요. 얼마 안 남았어요. 힘내시고요.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R. 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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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방금 전에 rat라는 단어는 G, 큰 G를 얘기하고요. 이 ram은요, 뭐 일부러 어디를 막 들이받을 때 ram이라고 해요. 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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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단어도 보면 R. A. A. G. G. R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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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뭐 해진 천, 넝마 이런 얘긴데요. 얼 발음은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만 입을 여기서 시작해 주세요. R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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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단어 보면은 A. A. 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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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n은 영화에서 run, 달리다라는 동사 있죠? run의 과거형이에요. ran. ran. I ran. 나 달렸어. 이런 뜻이 됩니다. 네, 다음 것도 한번 볼게요. r. a. a. p. p. 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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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래퍼들이 하는 랩 있죠? 이게 이거예요. 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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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더 이상은 여러분들 랩이라고 하지 말고 rap. rapper 이렇게 발음을 해주세요. rap. rap. 다음 단어 한번 볼까요? k. a.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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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깡통도 되지만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조동사가 돼요. 그래서 I can do it 하면은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말이 되죠. 자,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해보세요.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Can. Can. I can do it 해보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하시면은 진짜 영어 읽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다음 것도 한번 볼게요. 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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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 P. 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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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 것.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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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방금 했던 거랑 너무나 비슷하니까 따로 보진 않을게요. Cat. Cat. 고양이라는 단어죠. Cat. Cat. 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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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택시예요. 택시를 이제
캡이라고 하는데요. 옐로우 캡이라고 하면 노란 택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Cab.캡. 자, 이거는 모자라는 뜻의 Hat. hat, Hat. hat입니다. Hat. hat. 네, 잘하셨어요. 다음 것 볼게요. Ham. ham, Ham. ham, Ham. ham. 여러분들 햄 좋아하시나요? 자, ham은 먹는 햄을 얘기해요. Ham. ham. 네, 다음 것. 자, head, Head. head, Head. head. 이거는 have라는 동사의 과거형이에요. have는 뭐를 가지다라는 얘긴데, had는 가졌다라는 과거가 돼요. Head. had. 자, h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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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따라가 볼게요. H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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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H 발음은 하. 이런 소리가 나기 때문에 hell. hell. 이렇게 소리를 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2강에서 단어들을 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2-2강으로 찾아뵙게 될 텐데, 이때는 지금 이러한 문장들을 한 번씩 읽어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영어 문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2-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따라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